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양팡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온갖 측에서 소를 취하해서 이 사건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매도인 측을 대리해서 전면에 나섰던 제3자, 소위 브로커라고 부르죠. 브로커, 변호사와 본인을 중개해주는 사람. 양팡 사건은 부동산 거래 시 왜 그렇게 주위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팡 사건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팡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있죠. 제3자,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척관계나 뭐 인척이나 사용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브로커라고 부르죠. 브로커. 양팡 사건에서 보듯이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냅니다.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양팡 사건의 경우에는 뭐 변호사 자격도 없고 다른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나타나면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일정 소송 대리 위임까지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소송 위임까지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죠. 보통 브로커는 은밀하게 행동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과감하게 위임장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으면은 이러한 행위를 아주 적법하다고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 측의 대리인이 아무런 자격 그 사건을 해결해주면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이렇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은밀하게 행해졌다면 요즘에는 대놓고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죠. 그래도 어느 누구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이걸 보고 아 저게 적법하구나, 위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이런 법률사무를 대가를 받고 취급했을 때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기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양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소송 대리까지 위임을 받았죠. 요즘 브로커의 트렌드는 아주 대담해졌어요. 은밀하게 음지에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체도 나오고 과감하게 드러내고 행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브로커들은 자기가 합법인 줄 알아요. 그리고 변호사 단체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욱더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매체에도 출연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사건도 모집하고 이렇게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고 또는 브로커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차라리 변호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합법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민재판 의료계의 예를 들어보면은 일반인이 환자를 병원에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법이 개정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그 병원에 중개하는 행위, 특히 성형외과죠.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그 의료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일부 규제를 허용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외국인에 한해서 병원의 환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면 돼요. 등록. 엄격한 요건을 한 게 아니라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 등록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두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특히 중국인 환자들이 많았는데 중국인 브로커들은 그 환자에게 병원 치료비로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9,500만 원을 챙기고 500만 원은 병원에게 수술비로 이런 패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이런 규정은 유효한 걸로 지금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더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불법적으로 당사자 의사가 아닌 제3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지금 브로커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하면은 아마 의료계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브로커가 거의 7, 80%를 가져가고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는 한 3, 40%.
브로커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영업은 브로커가 더 잘하니까. 변호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책 속의 세상들 밖에 모르잖아요. 책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활용하는. 그렇지만 브로커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시장에서 부딪혀가면서 하나하나 터득한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쉽사리 그 책벌레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브로커를 합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면서도 합법화는 못 시키고 참 씁쓸하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브로커를 안 쓰자니 사건을 수임 못하고 브로커를 쓰자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끝으로 양팡 사건이 이렇게 종결돼서 아쉽지만 양팡 사건의 전말은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팡 측과 매도인 측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중개인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실효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은 그게 본 계약이어도 그 실효 조항이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팡 측 주장대로 실효되는 게 맞아요. 반대로 체결하고 나서 중개인으로부터 이건 가계약이니까 내일까지 500만 원 안 되면은 이건 실효되는 거야 라고 했다면은 이건 매도인 측 주장대로 이건 계약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건 중개인이 나중에 설명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먼저 중개인이 이건 가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만약 내일까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계약이 실효됩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승낙을 하고 계약 서명을 했다면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말을 듣고 계약을 했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이렇게 소송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실효 조항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결하시고 또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세요. 그래서 계약에 틈이 없이 하는 것이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홀로 등기할 때도 그렇고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좀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틈이 보이면은 브로커가 개입을 합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사건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법률 관계는 빨리 매듭을 줘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도 늘어나요. 아시겠죠? 왜 부동산 계약을 이렇게 깔끔하게 체결해야 되는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